네, 여러분은 100세 건강을 원하고 계신가요? 네, 100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건강은 과연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보기가 좋다, 또 힘이 세다, 이런 것은 건강과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은 탄력 있는 유연성이죠. 유연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그런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먹는 식단을 비롯해서 각종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이런 건강식품을 드셔야겠고요. 또 가장 많은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생활은 주로 앉아있는 자세가 많다 보니까 앉아있으면 등이 이제 앞으로 휘어지고, 또 TV나 모니터, 휴대폰을 보면서 거북목이 되면서 자꾸 몸이 앞으로 웅크러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어깨는 많은 부담이 되면서 어깨가 편치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깨가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어깨가 딱딱한 것을 일부 사람들은 근육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근육이라는 것은 이제 딱딱해서 굳어지면 안 됩니다. 네, 유연해서 탄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이제 양호한 근육의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몸 어딘가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치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네, 어깨는 역시 현대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통증을 유발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깨는 되게 소홀히 하는 경우 많죠. 네, 뭐 어깨가 아파서 뭐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 몸의 전체 컨디션이 나빠지고요. 어깨가 아프다는 것은 네, 어떤 신호, 건강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깨가 아픈 것은 역시 그 척추가 똑바로 서지 못한 경우가 돼서 역시 등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등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 주변에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골반이라든가 몸 전체 컨디션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불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돼서 많은 고통으로 나날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어깨부터 이제 바로 잡으면서 어깨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제 건강의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어깨 건강이 우리 몸 전체 컨디션에 어떤 징후를 말해주고 있다, 전조를 말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어깨가. 그래서 어깨가 잘 건강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네, 같이 잘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저는 지금은 매우 이제 건강해진 상태지만 2017년도에 통풍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고 좌절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걷지도 못하고요. 네,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무릎도 아프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룩거리면서 3-4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통풍도 분명히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통풍에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치유책은 바로 식단과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은 달리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서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거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는 이런 음식들이 네, 각종 그 화학 조미료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화학성분은 우리 신체에 결국은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또 음식도 과다하게 먹게 되면 결국은 모든 영양분을 다 우리 신체가 흡수하지 못하고 노폐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건강이 악화돼서 나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단과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통풍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과 관계된 음식 조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질병에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 것을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경각골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복부를 바닥에 대시고 누우셔서 양쪽 팔을 허리에서 약 45도 간격으로 양팔을 벌려줍니다. 이렇게 45도 각도로 양팔을 벌리면 어깨 부위가 약간 변화하면서 위치가 이동하게 되죠. 이동된 이 견갑골 부분을 뉴스킨 갈바닉과 뉴스킨 젤을 이용해서 견갑골을 따라가면서 이동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팔을 이같이 0도, 20도, 45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90도, 120도, 150도, 180도 이같이 변화될 텐데요. 이 팔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팔의 각도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숨겨졌던 견갑골의 근육 부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구석구석 전부 마사지를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현대적인 치료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한 자세로만 이제 치료해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 어깨의 부위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잡한 구조입니다. 특히 어깨는 360도가 돌아가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몇 개 안 되는 그 부위거든요. 그래서 어깨 부위는 360도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여지는 각도에 의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뭐 전문 지식이긴 하지만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어깨가 갖춰지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뉴스킨 테라피 바이 진영의 멤버가 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뷰티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멤버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뉴스킨 코리아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실 때 추천인의 아이디를 아래에 보이시는 저의 아이디로 입력을 하시고 가입하시면 저희 멤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멤버가 되시면 단톡방이라든가 유선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충을 피드백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많은 고민과 고충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